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2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힘을 내서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고 순례 여정 걸어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 오늘 말씀 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말씀이 기록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총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의 진리는 이런 것이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 또 천국의 진리는 무엇인지 함께 깨달아 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그 천국이 우리의 것 되는 축복, 은혜 누리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입니다. 자, 어떤 비유입니까?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어떤 네 가지 밭이 있죠?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밭이 천국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좋은 밭입니다. 예, 좋은 땅, 좋은 땅이 바로 천국이다. 좋은 땅을 가진 자가 천국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천국이죠. 씨를 뿌렸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좋은 땅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이 좋은 땅은 부동산입니까? 예, 아주 뭐 금싸라기 땅을 갖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세상적인 부유입니까? 예, 그러면 천국 됩니까? 아닙니다. 자, 이 천국 비유, 네 가지 비유의 핵심은 이 밭은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죠. 누가 천국을 누립니까? 예,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인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부요함과 세상적인 화려한 많은 좋은 것들을 갖는다고 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천국은 유효기간이 있죠. 그리고 그 천국은 세상적인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 백배의 열매를 맺는
예, 양적으로 질적으로 예,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평안의 열매, 예,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하늘의 열매 맺는 이 천국. 그 천국은요, 예,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일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박히길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나 가진 것 없어도, 예, 내가 소유한 집 없어도, 부동산 없어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면은요, 예, 그 삶이, 그 인생이 천국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일 때 우리는 백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함께 살펴봐야 되죠. 무엇이 좋은 밭인가? 어떤 마음밭을 가져야 좋은 마음밭 되는가? 네 가지 마음밭이 있잖아요. 길가 마음밭, 돌밭, 그리고 가시 덤불 마음밭, 그리고 예, 좋은 밭이 있는데, 자, 이 네 가지의 마음밭을 가르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자, 지금 씨를 다 떨어뜨립니다. 예, 씨를 떨어뜨려요. 근데 씨를 모든 밭에 떨어뜨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구원 얻기에 합당한 말씀의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에 합당한 은혜의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누구에게 뿌립니까? 모두에게 뿌립니다. 주님은 모두가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뿌려진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길가밭인가, 돌밭인가, 가시밭인가, 좋은 밭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말씀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말씀이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예, 이것이 우리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지 안 누리지 못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하고요. 일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 자, 좋은 밭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 먼저 길가밭은 말씀을 대한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이렇게 딱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예, 이게 길가 마음밭입니다. 이런 길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있어도,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천국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이 말씀의 가치를 매기지 않는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밭과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자, 이 돌밭과 가시밭은요, 이거예요. 아, 말씀을 듣습니다. 예, 말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돌밭은 뭐예요? 내일 이야기이지만, 아,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환란이 찾아오면, 예, 그 환란을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환란에 완전히 함몰되는 거예요. 그 환란이 찾아오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환란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예, 환란 때문에 이제 허둥지둥하면서 그 환란과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그 환란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말씀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돌밭, 마음밭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 듣지만 결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네. 가시덤불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마음밭도요, 말씀을 듣습니다. 네. 그러나, 유혹과 염려거리가 찾아오면, 말씀을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그 염려와 유혹에 함몰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이런 돌밭과 가시덤불 마음밭 아무도 없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어려움 찾아오면 더 말씀 붙잡아야죠. 어려움 찾아오면 오면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더 말씀 붙잡고요.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예, 유혹이 찾아왔습니까? 특별히 염려의 부분요. 여러분, 오늘도 염려할 거 많죠? 염려할 거 찾아오면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내고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극복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밭과 가시밭 마음밭은요, 말씀을 듣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을 내팽개쳐버리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요?
어려움 찾아왔을 때 말씀 의지하지 않고 돌림 없는 다른 것 의지합니다. 염려거리, 유혹거리 찾아왔을 때 말씀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좋은 밭. 예. 좋은 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길가 마음밭이 아니죠. 말씀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입니다. 또 좋은 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말씀을 사랑하되 환란이 찾아오면 더 말씀 붙잡고요. 말씀밖에 없어. 그리고 또 뭐예요? 염려와 유혹이 찾아왔을 때 더 말씀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말씀에 최고의 능력을 부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러하게 자 결론입니다. 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의 마음밭은요. 말씀에 대해서 예, 겸손함이 있습니다. 가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네요. 예, 말씀에 대한 겸손함, 가난함,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 어린아이가 어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을 향한 믿음, 확신. 이 세 가지 마음밭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가시덤불 다 걷어내고 돌밭, 예, 누구에게나 어려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마음으로까지 끌고 오진 않아요. 단호하게 말씀으로 밀어냅니다. 예,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가치를 두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마음밭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 주고 좋은 땅 사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함과 사모함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 천국의 삶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 앞에 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밭 좋은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었을 때인데 길가 마음밭 또 돌밭 마음밭 또 가시 마음밭 우리 마음밭이었다면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돌들 제거해 주시고 모든 가시덤불 제거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 말씀을 향한 간절한 겸손함과 사모함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통해서 열매 맺고 승리하는 천국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누구도 통과할 수 없었던 우리의 마음에 이 시간 온전하게 통과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사모하는 예배자에게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